푸시업을 10월 29일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 집회하는 날 저녁 7시에 중앙당사에서 청년 간담회, 특히 집회에 참석한 청년이든 참석 안 한 청년이든 청년들의 간담회를 당대표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집회, 토요일 집회 이후에 저녁 7시에 중앙당사에서 청년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무처에 오늘 특별 지시를 드린 것은 총선 일정에 추후에 일정에 흔들림이 없이 미리미리 일정을 좀 준비를 해달라는 부분하고 효율성이 있는 일을 좀 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은 이제 좀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제대로 해달라. 또 당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일보다는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이슈, 선점, 또 타겟형,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타겟형 그러한 그 홍보 이슈 선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최고위원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업무를 최선을 좀 다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